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튜브의 투두입니다. 오랜만에 핫 보드게임을 들고 돌아왔는데요. 봄 기운을 넘어 벌써 여름이 오는 듯한 기분의 4월 핫 보드게임 리스트의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웜스팬입니다.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윙스팬을 기반으로 드래곤 테마로 비틀어 변주를 주는 스핀오프 게임인데요. 단순하게 새에서 용으로 소재만 바뀐 게 아니고 용 카드를 내려놓기 전에 공간을 먼저 발굴하여 그곳에 맞는 용들을 살도록 유인하는 흐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미프를 이용해 선택한 장소에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통과시키며 순서대로 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길드보드라는 새로운 효과가 추가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존 윙스팬보다 더 타이트하고 엔진을 굴리는 재미가 생겼고 기존의 윙스팬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완전히 독립된 버전이기 때문에 수많은 확장들이 출시된 윙스팬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웜스팬 한 방으로 끝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9위는 듄 아라키스 전쟁입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출시한 듄 파트 2의 분위기에 힘입어 핫 리스트에 등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유로 전략의 느낌은 듄 임페리움 시리즈와 계속 출시되는 확장들로 채울 수는 있지만 듄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세력들 간의 웅장한 전투를 담아내기엔 살짝 부족한 맛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을 느끼셨다면 바로 이 듄 아라키스 전쟁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긱 리스트의 워게임 부분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반지 전쟁 작가 2인이 만든 게임인데요. 그만큼 워게임의 매력을 듄 테마에 잘 녹여서 만들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큰 작품입니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보드임을 통해서 출시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게임 소식은 출시 이후에 또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위는 세티입니다. 풀 네임이 그 굉장히 긴데요. 세티 서치 포스 엑스트라 3D 에이지스와 아르나그로 잘 알려진 CG의 신작입니다. 우주 관련 테마에 외계 정보를 교신해서 찾는 게임인데요. 최근 넷플릭스의 삼체 때문인지 저만 해도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보드판이 레이어로 되어 있어서 겹쳐 돌아가는 스피닝 보드가 인상적이고 더 좋은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등 200장 이상의 카드들을 영리하게 사용해야 되는 게임이랍니다. 무엇보다도 작가의 전작도 우주 테마의 게임이었던 터라 찡으로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우선 테마 몰입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위는 최근 백무성을 출시한 네비어의 신작 셀톤시입니다. 박스의 사이즈도 백무성 사이즈라고 하고요. 이전에도 그랬듯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게임의 무게가 가벼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계에서 올라온 게임 웨이트가 벌써 3.8에 육박하고 있는데 헤비 웨이트 유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대할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땅을 뚫고 소금을 추출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가공 및 상업 행동을 통해서 최대의 리튬 수출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고민거리가 담겨있고 엔지니어를 배치해 액션을 관리하는 일꾼 놓기 메커니즘의 게임입니다. 유료 게임들의 신작 소식이 뜸한 요즘 과연 한글판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6위는 갈락틱 크루즈입니다. 새로운 신생 퍼블리셔와 새로운 작가의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킥스타터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러스트가 이안 오툴 때문이었는지 보는 맛만으로도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한 게임입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분위기나 게임을 살짝 살펴보면 빗달 작가의 칸반 이비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실제 게임의 흐름도 그에 비슷하다고 합니다. 은하계로 떠나는 크루즈 여행사를 운영한다는 독특한 테마도 그렇고 높은 웨이트답게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로 인해 자신만의 전략적 태클을 가지고 엔진을 잘 굴려야 하는 게임입니다. 헤비 웨이트 그리고 이안 오툴의 일러스트를 좋아한다면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5위는 미스 와인드입니다. 역시 킥스타터로 진행된 게임이고요. 본 영상을 만들고 있는 기준은 대략 6,300명 정도가 후원하였습니다. 그래픽에서도 느껴지듯 굉장히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의 협력 게임인데 게임 소개에서도 아예 코지 게임이라고 셀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코지 게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안한 게임이라 어떠한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패배 같은 개념이 없이 협력해서 함께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랍니다. 뭔가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과거 그 마비노기로 열심히 재련하던 때가 떠오르는데요. 과연 보드게임으로 즐기는 협력 코지 게임은 어떤 느낌일지 언어 압박이 있는 만큼 한글판 이것 또한 간절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4위는 월스입니다. 손맛 좋은 칩으로 아이덴티티를 읽어낸 칩 시어리 게임즈의 신작인데요. 더불어 칩도 칩이지만 워낙 주사위와 네오프렘 매트 및 구성품이 끝내주는 터라 이번에는 칩보다는 주사위와 매트가 더 인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캐릭터 진영을 골라서 보드 위로 병력들을 보내 지역 컨트롤 및 영향력을 행사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인데요. 자원을 통해서 부대를 강화하거나 엘리트 부대를 구매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먼저 40점을 먼저 얻어야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기존의 칩 시어리 게임과는 다른 좀 더 빠르고 쉬운 느낌의 영향력 게임인 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작가가 다이슨 작가의 만이라는 것과 다시 한번 주사위를 보면 어떤 느낌일지 대략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3위는 보드게임계에서는 거의 뭐 리빙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라이너 크니지아의 신작 리버스입니다. 문명테마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폐허가 된 스코틀랜드를 복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부족을 이끌고 경쟁하는 게임입니다. 타일루키 베이스의 게임이고 공급도면에서 타일을 가져와 보드에 배치할 때 어떤 전략적 포석으로 배치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7,000명 정도가 알람 신청을 해두고 있는 아직 킥스타터 런칭이 준비 중인 터라 더 자세한 소식 및 그래픽들은 나중에 접하는 대로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위는 핫리스트 순위에 없으면 서운할 글룸헤이븐 시리즈의 글룸헤이븐 머튼앤버그입니다. 작년에 글룸헤이븐 세컨드 에디션을 출시하면서 그랜드 페스티벌이라는 형태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했을 때 새롭게 공개하면서 판매한 제품입니다. 버튼앤버그라는 키워드에서 느껴지듯 기존의 글룸과는 또 확연하게 다른 굉장히 작은 구성품과 박스가 인상적인 게임인데요. 캠페인 베이스의 솔로 플레이 게임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글룸과 비슷하지만 무엇보다도 휴대성을 높여가지고 혼자 카페에 가서도 펼쳐서 즐길 수 있는 느낌인 터라 보드게이머들의 여행용으로도 아주 필수템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아게모니아입니다. 앞서 2위에 소개했던 글룸헤이븐이 휴대성을 겸비한 버전으로 출시되었다면 이건 글룸헤이븐만큼이나 큰 박스와 비슷한 마법 판타지 세계관의 협력 시나리오 미션 게임입니다. 현재까지 기평가가 자그마치 9.1점이라는 놀라운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고 실제 게임을 즐긴 분들의 평도 너무 좋아서 글룸 같은 스토리 협력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초기대작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특히 맵이 사자의 턱처럼 책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서 보다 빠르게 세팅해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일 것 같고요. 전투 방식이 주사위를 던져서 진행한다 하는데 과연 글룸헤이븐이 보여준 카드 액션과는 또 다른 전략의 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만 과연 이런 볼륨의 게임이 한글판이 나올 수가 있을지 한번 간절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오랜만에 소개하는 4월 핫 보드게임 리스트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인지 그간의 게임 리스트들이 전부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보드게임계는 더 뜨거워지고 계속해서 재미난 신작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들이 국내에도 어서 빨리 소개될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오바!